안녕하십니까, 이재리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라고 또 우리 오라버니가 케이크를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케이크 사갖고 오신다 그래서 이렇게 또 샐러드를 준비했어요. 저번처럼 샐러드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제 당근도 넣고 이거가 트레이더스에서 족발을 샀어요. 족발 큰거두 개에 27,980원. 몇 그램인가 봐봐. 이게 2kg 아니다. 키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한 그냥 개죠. 한 개. 한 개. 키로 수가 꽤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무거운데. 이거하고 회를 이제 하나 샀죠. 이제 3만 원짜리 회를 하나 사고, 찌개 조금 우리가 먹던 찌개랑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가 훈제 맛이 날걸, 그죠? 이따가 한번 썰어보려고 합니다. 네, 맛있게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생일이라고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파리바게트에. 어머, 되게 큰 케이크야.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놀래라. 자, 케이크 받침대를 꺼내볼까요? 따기 어려워요, 그거? 뭐해? 준비가? 자, 이거를 또 받침대가 있으니까 또 써야겠죠? 자, 제가 올해 64세가 됐나요? 65세. 깎어. 1년 깎아준대. 깎고 싶어서, 이제. 65세. 65세를 맞춰가지고 왔구만. 그래요? 속일라 그랬더니, 아, 한살 속일라 그랬더니 안 어차피 되는구나. 내 올 중반인가? 중반부터는 뭐 이제 어차피 한살 깎이는 건데. 아니, 그래도 65세. 그래요? 우리나라는 66세야. 아, 그래요? 몰라. 하여튼, 아유, 나는 영원히 20세 할 거예요. 자, 촛불을 켜주십시오. 여기 있다, 오빠.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네. 먹는 거? 찍는 거 있어. 자, 와인도 사오셨어요. 와. 사실은 오늘 어디 야외를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아유, 그냥 뭐, 야외 나가면 사람도 많고, 그죠? 엄청나게. 3.1이고 뭐.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피곤하기만 해요. 이런 날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자. 불 끌까요? 비어있나? 이렇게? 가자. 네. 와인도 해야 되나요? 와인도 해야지. 오케이. 그럼 촛불 너무 먼저 했는데? 자, 와인 까는 데 이렇게 힘이 듭니다, 지금. 아싸! 아싸! 불 끄지 않아도 되겠다. 왜? 대낮이라. 오히려, 아유, 지금 침침해가지고, 오히려. 자. 아유, 내 거에 큰 거에다가 나 그거 작은 거. 주인공이니까. 아, 주인공은 또 그렇구나. 그럼 그걸로 먹어야지. 아, 그렇군요. 네. 자, 생일 축하.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네. 축하합니다. 생일 박수 치기는 뭐 하고 이제 노인네들이.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 김동연. 동생. 분명히 생일 얘기해버렸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합시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쵸, 여러분? 건강이 최고죠. 네, 건강이 최고예요. 태그 집어넣어. 자, 케이크 또반 잘라서 이제 반을 커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커팅식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100개 내고 어디서 말해야지.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도 케이크도 한 쪽씩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 먹어. 케이크 한 쪽씩 먹어보자고, 조금씩. 저거 밥 먹어야 되니까, 그지? 자, 오라바이. 오라바이. 됐어, 됐어. 자, 그건 내가 가져가. 가져가서. 어디들? 거기 가서 먹어. 애들 여기다 놔두면 또 며칠 걸리잖아. 이 다음에 또 걸려. 잘 먹어, 요새. 빵 좋아해서. 빵 좋아해서 잘 먹어. 그 먹어. 맛있는 거 사. 이거 되게 비싼데? 이거 한 4, 5만 원 했겠는데, 오빠? 5만 원까지는 안 가고. 맞지? 요 저 우체국 그 저 거기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있더라고 앞에. 그래. 밥 사왔어요. 아 여기 마트 그 빵가게 있잖아. 응. 거기 케이크를 파는 줄 알았어. 케이크 없어. 근데 케이크 없다 그래서 저 위로 다시 올라갔지. 어 거기 케이크 없을까? 케이크. 케이크 없어? 원래요 살 때 우리 케이크 없었어. 그랬나? 나 물어보니까 빵만 있더라고. 회. 일반 빵만 팔아? 빵은 회. 일반 빵만. 자 우리는 또 먹자. 민영호 혼자서 네. 여행 잘 다녀요. 샐러드와 회와 족발입니다. 만찬이죠 오늘은? 오늘은 만찬이네. 아 우리 맨날 조찬으로 먹다가 오늘은 만찬이네. 사진 하나 찍어. 사진 찍어서 어떻게 보내줘요. 아 이거 봐. 찍으셔. 꽃잡은 간장을 나와 공룡. 오빠도 꽃잡 먹어. 저 꽃잡 두 경이 뒤. 오빠 줬어? 꽃잡 간장고. 그래. 이거 소스 덜어줘야 돼. 샐러드. 케이크를 다 먹어야지. 여기가 덜어줬네. 이 그릇에. 그래 거기다 샐러드 덜자. 너무 멀어가지고 안 돼. 너무 멀어가지고 안 되겠다. 사과도 넣었어. 사과도 들어간 샐러드야. 샐러드가. 됐어. 응. 맛있어. 내가 해놓고 맛있대. 그래. 오빠 샐러드. 족발을 뭐 찍어 먹는 건 뭐야? 소주 없어? 아 소주 있지 오빠. 소주 아니. 소주 가져야지. 소주 아니. 아주 소주 끊은 거 아닌가? 응. 우리 오빠 소주 끊은 거 아니었어? 엊그제 처음으로 소주 한 잔 먹었네. 그래? 소주 끊어야지 이제. 아니 저 그 무의도 갔다 오면서 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방이동 거기 먹개골목 가가지고 또 뭐 족발을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 어. 지가 술 한잔 사더라고. 그런 것도 한 돈 10만 원 썼어. 지금 이쯤은 하네. 그래서 둘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찌개. 뭐? 아 이거면 이것만 먹어도 돼. 어 그래? 육개장도 있어. 아유. 장육개장. 육개장도 갖다 드려. 아니 이거 일단 소주 먹을 때. 손에 잡으시오. 이거 다 묻어. 이 연어네. 다 쪄. 그 모질하면 이제 찍어줄게. 자 한번 먹어볼까 나도. 와인. 어우. 이거 오빠 건가 봐? 오케이. 그러네? 거기 인천공항에 이런 어? 사람이 장난 아니야. 인천공항에? 다양한 사람이 봐봐 엄청나. 그 나는 계양에서 부평에서 전철 내려가지고 여기 거기서 타가지고 인천 1호선 갔다 오고 계양에서 인천공항 전철 탔거든. 30분이면 가더라고. 30분 아니야. 네. 1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거 1터미널 내려가지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야 그 무의도가 버스가 따로 있어. 야 공항이 꽉 차서. 응? 어? 진짜 사람한테 못 찼구나. 거의 다 놀러. 다들 놀러. 젊은 애들도 많고. 일본으로 간대 일본. 제주도가 계속 사람이 준대. 아는데 비싸니까. 교수님은 일본으로 간 거 맞지? 제주도가 비싼 게 아니고 지금 그 제주도 호텔 같은 데 있잖아요. 어? 하루에 호텔비가 10만 원에서 안 찬대. 그러면 다 빠져나간다는 소리야. 10만 원, 방 하루에 10만 원인데도 안 찬대 방이.
제주도 안 가지. 신랑 호텔이 제주도 안 가. 신랑 호텔이 70만 원에서 80만 원 했었대. 이것이 30만 원 내렸는데도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머지 특급 A 호텔도 10만 원이면 들어가셨다는 거야. 손님이 없다는데 뭐 제주도. 손님이 요새 같을 때 가면 좋겠네. 손님이 왕창 줄었다고 그러더라고. 다 나가잖아 지금. 일본으로 대차가 됐대. 일본으로. 우리 그 직장에 있는 놈 그 일본 갔다가 오늘 와 연차 두 번 쓰고 4박 5일 갔어. 그래. 오빠도 그러자 이제. 나 가족도 그냥 간 거야. 제 딸내미하고 연차 쓰고 간 거야. 그지 여보. 그러시자. 일본 가자. 제주도 하지 말고. 일본 좋아. 나 일본 좋아해요, 여러분. 아, 일본도 저 웅촌 같은 데 가면 좋아. 부산에서 배 타고 가도 돼. 부산에 배 타고 가도 돼. 배 타고 가도 얼마 안 걸려. 서울시만 가면 되는데. 그니까. 서울시만 싸. 대멀미 나지 않아? 그런 데 타고 그냥 가. 몇 분 안 걸려? 한 1년 안 걸려. 비행기 타고 가. 누나, 편하게. 아유, 물도 갔는데. 아, 요즘은 조그만 저것도 동료도 다 지나가지고 옛날에 배로 다녔잖아. 정말. 그러니까 요새는 뭐 다. 볼 거는 별로 없는데 엄청나게 조그만 섬이니까 엄청나게 사람 많이 오더라고. 무의도를 가봤나? 우리 갔다가 차도만 해서 돌아보서 저기 옥수수 하나 사가지고 돌려놨다나 차 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의도가 들어가면은 바로 안쓸거라고 바로 넘어가면은 그 광명한 길이라고 있는데 그 전에 저 이 벌판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놨던 거야. 그러니까 관광버스도 저 일반 저거고 다 거기다 대는 거야. 그리고 걸어 올라가는 거야. 한 10분. 자, 환갑니다. 10분 걸어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커피 한잔 먹고 사진 좀 찍고 빨래집 갔다가 거기 들렀을 적에 가다가 그냥 하도 많아서 돌려 나왔잖아. 차 될 데가 없어. 거기가 무의도야. 그 무의도 버스가 그 1터미널 3층에 올라가면 있는데 버스가 꽉 차. 20분마다 이제 출발하는데 그래? 가는데 20분 걸리더라고. 그때 거기서 딱지도 쬐었어, 여보. 아유, 딱지는 뭐 맨날 잘 뜨니까 조심하세요. 그때 무슨 종류? 응? 무슨 딱지지? 회전? 회전 이사자느냐? 아니야, 저거. 속도 이발? 속도 이발. 다리 위에서. 40kg인데 50kg 왔어. 난 오늘 딱 생각한 게 아이고 가까운데 춘천이 안 가까울까 그러다가 아 이게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오는 게 문제야. 여기서 이거 타고 의정으로 빠지면 춘천 금방 가는데 오는 게 문제인 것 같아. 동남아에서 그래서 왜 생각도 못했어. 오빠가 딱 얘기하는데 아 휴일이구나. 안 되겠다. 나가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와 아빠도 또 차가 별로 없어. 이제 분명히 어제 무진역 빠져나갔거든. 오늘까지 쉬니까. 너 어디 가냐? 올라올 때가 문제니까. 오빠도 4월달이나 5월달에 연차를 한번 쓰세요. 우리가 다음 달에 근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음 달에 저거 할 때